안녕하세요.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J CGV입니다. 코드 번호가 07916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각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CJ CGV는요,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J CGV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이 CJ CG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J CGV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극장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 업체는 업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알아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이 회사 뒤에는 바로 CJ라고 하는 회사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. 여기서 CJ CGV한테 2천억 정도 차입 빌려준 거죠.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CJ CGV가 단기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난주 금요일장에 조정이 조금 크게 나왔죠. 크게 나왔지만 그 부분을 다시 상승하면서 메꾸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?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. 영화 업황은 올 2월 올 올해 이번 달이죠. 죄송합니다. 이번 달. 자, 이번 달, 2월 달, 이번 2월 말부터 백신이 보급이 된다라고 합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보급이 된다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백신이 맞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는 없다.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영화 업계 살아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CJ CGV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.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여기까지 바라봅니다. 35,000원까지 갈수 있다. 이 종목 제가 22,000원, 22,000원 아래면은 담아라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도 된다라고. 예, 매수해도 되는 가격대다라고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금요일장에 조정을 크게 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27,900원이면 그래도 수익이다. 재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손실이 한 번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24,000원 아래에서 사라고 했었어요. 늦게 사신 분들은 한 23,000원에 사도 괜찮다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신 분들 목표가 저는 여기 바라보니까 계속 우리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은요, 빨리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십시오. 본업. 예. 여러 구독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닌가요? 예,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.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, 이거는. 업황 회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.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왜 제가 35,000원 정도까지밖에 목표가를 잡지 않았냐 하면 이 왼쪽에 매물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. 여기서부터는 많이 더딜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. 일단은 여기 저의 개인적인 목표가는 여기입니다. 물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도 불가능하지는 않다.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CJ CGV와 그 다음에 이 J 콘텐트리는 똑같이 가는 종목입니다. CJ CGV가 오르면 이것도 올라가고 이게 오르면 CJ CGV도 올라가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메가박스예요. 메가박스.
나는 이 CJ, CGV보다 메가박스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 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언제부터? 3만원대부터. 3만원대부터 이야기를 해드렸고, 이 종목도 벌써 만원이, 만원 이상 올랐다. 방송하고 나서. 조회수가 안 나와서 못 찍었습니다.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. 역시나 보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본업에 충실하십시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.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.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. 내려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. 여기 다우산업,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,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. 그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무료 추천주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